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이번에 지금 선생님 촬영하시는 날짜가 6월인데 네. 이제 7월에 예. 보이스 트롯이라고 해서 새로 오픈하는 이제 책이 아,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사회자로 박현민 아, 씨가 예, 끼가 많아서 네네. 끼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7월이 되시기 때문에 아, 그거에 맞춰서 박현민 사주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네. 네. 임술생 개띠 10월 18일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하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안연말로 부모간에도 조금 도툼이 있으랬고 가족간에도 도툼이 있으랬고 이 사람 역시도 30 중반에는 정말 대운이 터졌던 해운이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불과 한 2, 3년? 1, 2년 전에는 조금 하락을 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 앞에서 항상 말로서 웃음을 줘야 되고 남 앞에서 재주를 줘야 되고 예술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은 해. 예를 들어서 잠깐 주첨을 해도 뭘 하나 이렇게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성공은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 보자면은 7월 중순 음력으로 7월 중순 8월 초가 돼야지 대박 운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39이라고 9살 또 아홉수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홉수는 그닥 필요가 없어. 왜? 이 사람 역시는 10월생이기 때문에 먹을 복을 가지고 왔어. 자기 자체에 자기 사주에서 재물 복을 가져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의 덕을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서 항상 조언을 해주고 덕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에서 모든 방면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재주권이라서 인기가 많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도 좋겠지만 뭐 7월 중순, 8월 초 이때 되면은 후광이 비치듯이 빛을 보고 또 개인 사주로 보자면 자녀, 등남 이런 것도 보여요. 지금 현재로 약간의 이제 구슬은 이런 분들이 따르긴 하지만 그거는 잘 극복해 나가실 거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기가 정말 많은 거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소리가 나. 그거는 이제 자기가 또 빨리 일어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항상 중심이 있는 분이라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 빛을 본다. 또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도 재물을 버렸지만 재물을 버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했겠지만은 올해부터 더 지금부터 새로운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면 거기서 더 재물운으로서 더 상승을 하고 이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서스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43세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는 약간의 또 부부간의 불화라든지 약간의 또 뭐 가정적인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두 달 상간으로 넘어간다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건강 부분은 이 사람이 고질병이라든지 병을 한 가지 원래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될 분이라서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 사람 역시도 이렇게 생각이 깊이가 많고 생각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념을 조금만 버리시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리가 나고 문소운도 하나 두 개 올해 또 잡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 좋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